위에 가늠자 공이 버튼을 정확히 노란색 화살표에 맞추고 누른 상태에서 빼주면 쉽게 분리됩니다. 알겠죠? 군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투화기. 소총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훈련병들. 경계선 있는 거 보이나 혹시? 네. 저희도 봅시다. 손가락으로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들어보네. 소총 분해 결합은 물론 기능 고장 응급 조치 방법까지 숙달. 언제 어디서든 사격에 지장이 없도록 총기 손질구와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해봅니다. 총기를 다룬다는 이 훈련이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군대장님 교육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다. PRI 사격술 예비훈련 시간.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으로 유명한 PRI. 사격술 예비훈련이란 본격적인 실탄 사격에 앞서 사격술의 기본 논리와 조준 사격 자세를 익히는 훈련인데요. 첫 사격 훈련에 다들 긴장한 모습입니다. 자, 응급조치 시작! 역발 시에는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검지의 손만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당겨줄 거야. 알겠지?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총을 강하게 당기게 되면 총구가 양 방향으로 흔들리게 돼. 3분의 2 정도 내쉬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줍니다.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준, 호흡, 격발 훈련을 열심히 실습해보는 훈련병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봅니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사격 자세와 신속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는데요. 반복에 반복. 완벽한 사격 자세가 나올 때까지 고된 훈련은 계속됩니다. 무릎 굽히지 마라. 이 바로. 사격 자세 특훈은 계속되고 위에만 총을 다뤄야 하는 만큼 정신 집중은 필수. 끝날 줄 모르는 사격술 예비 훈련에 이미 녹초가 된 훈련병들. 그래도 집중.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니다. 사격장 안전 수칙. 사격장 안전 수칙. 하나. 하나. 모든 사격은 통제관 명에 의해 실시. 8사로. 7사로. 6사요. 사격적인데. 첫 실탄 사격에 사뭇 긴장한 모습의 훈련병들. 오롯이 총에만 초집중. 조준간 탄발. 조준간 탄발. 준비된 사설로부터 세발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침착하게 천천히 쏴야 돼. 25m 거리에 표적지를 설치. 개인당 세발씩 3회를 쏜 후 원 안에 세발 모두 들어가면 0점 획득.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자세를 잘 잡아도 미세하게 발생하는 흔들림과 처음 들어보는 총소리의 움찔, 영점을 찾는 게 정말 힘들기만 합니다. 부산 사격 끝, 자산 사격 끝. 서서 소총들과 약실하게. 사격이 끝나면 반드시 탄알집을 제거하고 약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데요. 탄알 장전부터 발사 후 과정까지 잠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거! 이제 두 개 하셨다, 그치? 네. 근데 지금 이런 형태야. 기억해야 돼, 이거 하루 15클릭 더 넣었지, 알겠지? 네, 15클릭 너 여기 제대로 조준했어? 네, 했습니다. 표적지에 탄 한 발도 안 들어간 훈련병도 있네요. 조교가 직접 0점 사격 결과를 꼼꼼히 체크하며 훈련병들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려주는데요. 너 최초 가능자 설정했어?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다시 사격해보고. 네. 나 회복 안 되면 최초 가능자 맞춰서. 네. 다시 사격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했습니다. 꼼꼼한 조교의 1대1 지도 덕분에 한층 자신감이 생긴 훈련병. 이번엔 0점 사격 성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0점 사격은 250m 전투 가늠자를 기준으로 25m 표적에 세 발씩 세 번 사격하는 것으로, 사수는 표적지 중앙에 있는 조준점을 조준하여 사격합니다. 조준점 하단 1cm에 있는 지름이 5cm가 되는 원 내에 탄착군이 형성되면 0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안전공 하겠습니다. 자, 약실하기. 약실하기. 위험천만한 총기 사용 후에는 안전검사는 필수. 탄창 제거 후 여러 차례 약실검사 이상무. 드디어 총기 점검이 마무리됩니다. 온종일 0점 사격 훈련으로 고생한 훈련병들. 과연 그 결과는요? 0점 획득 합격. 처음에 총을 쐈을 때는 총소리도 커서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2차 사격 때 이를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 사격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신병 교육대대 자동화 사격장에서 사격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전방에서 작업 중인 군인 또는 민간인은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열 진계. 사열 진계. 우승탄 옆바 이상부. 사열 집결어. 사열 집결어. 이번엔 대망의 기록 사격 훈련. 표적을 향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기는데요. 그간의 사격술 예비 훈련에 0점 사격 특훈 덕분인지 명중 또 명중. 다들 제대로 실력 발휘 중입니다. 생각보다 큰 총소리와 반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집중. 목표물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훈련병들. 6, 5, 4, 2.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적에만 집중. 다들 높은 점수가 기대되는데요. 과연 기록 사격 결과는요? 8사로 19발, 5조 8사로 20발, 만발. 백발백중, 멋지네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손도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해서 잘 안 될 것 같았지만 올라가서 쏘고 나니 연습한 만큼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던져. 살 떨리는 수류탄 훈련 개시.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긴장감 100배. 두려운 마음에 민첩하게 안전핀 제거해 신중하고 야무지게 수류탄 투척. 훈련소 전투기술 훈련의 꽃. 주간 이동기술 낮은 포복 스타트. 골통이 몸부림의 아수라장. 차가운 흙바닥을 온몸으로 기고 또 기고. 그야말로 고군분투. 살벌한 훈련소 4주차 기록들. 다음 회에도 계속됩니다. 투비 컨티뉴. 야, 니 걸 가져와야지. 새 걸 가져오면 어떡하냐. 와, 진짜 대단하다. 킵사가 무조건 지셔. 야, 너 이거 총 안 쏜 거 아니야? 이거는 분대장님이 나한테 뭐 총알을 한 발이라도 맞춰야 피드백을 하는데. 마지막 한 발이라도 넌 대체, 맞춰보자. 넌 대체 뭐 하는 애냐. 아, 그 나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야, 이거는 그 조근님이 뭐냐. 자, 이제 우리 한 발이라도 맞춰보자. 근데 바로 옆에 왔거든. 아까 한 발이라도 맞춰보자 이랬어.